안녕하세요. 전자테피 문수입니다. 오늘은 낙서 수준의 그림으로 멋진 일러스트의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AI 어플리케이션 메이투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비스 페인트라는 어플로 거의 낙서 수준의 그림을 그려줍니다. 저는 그림을 매우 못 그립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난 후에 메이투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. 중앙 왼쪽에 AI 카툰에 들어가서 사진 선택을 터치하고 저장해둔 그림을 터치하면 바로 AI가 그림을 그려줍니다. 그러면 총 3장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드리미, 아이돌, 클라우드니스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그려줍니다. 사실 그림이 매우 형편없었기에 몇 번 반복하여 그림을 완성시킵니다. 3가지 버전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저장하고 다시 업로드하고 그러면 이렇게 형편없던 낙서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. 사실 저는 남자를 생각하고 그린 거지만 결과가 어떻든 저는 금손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기능은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 하루 20번까지만 가능합니다. 해보니 이렇게 반복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 외 메이투에서는 정말 재밌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. 텍스트 투 이미지 혹은 스마트 그림 그리고 AI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AI 필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 텍스트로 그림 생성과 AI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텍스트로 그림 생성입니다. 영어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잉? 뭔가 잘못 인식된 것 같습니다. 다시 한글로 해보겠습니다.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랜덤을 눌러 해보겠습니다. 뒤로 가기를 터치, 텍스트 쓰는 곳 하단에 랜덤을 눌러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.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와우, 정말 대단합니다. 점점 AI 그림 생성이 어느 어플에서든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홈 화면에서 AI 애니를 터치, 영상 제작하기를 터치하고 제작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합니다. 여러 필터들도 있습니다. AI가 생성해준 애니메이션에 필터를 설정하여 영상을 제작하면 좋은 추억을 재밌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기능들이 유료이지만 현재는 7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 여행 혹은 지금 당장 써야 할 때 7일 무료로 구독을 하고 사용한 후에 결제 전에 해제하시거나 이용해보고 만족스럽다면 결제하셔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조금 세니 무료 체험 후에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